8번 출구 같은 게임은 비교적 단순한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블렌더와 같은 3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은 블렌더를 사용하여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레퍼런스 사진을 모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편리하게도 가상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게임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스크린샷을 찍어줬고요. 그냥 게임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세한 디테일들이 눈에 보이는 게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 생기더군요. 사진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재현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해당 사진이 어떤 초점거리나 화각으로 찍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로 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카메라 수치를 안다고 해도 모델링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럴 때 F-SPY라는 프로그램의 사진에 넣어주고 가로선 세로선을 맞춰주면 카메라의 화각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그 파일을 블렌더에서 열어주면 따란! F-SPY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설정값의 카메라를 알아서 생성해줍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면을 늘려주고 잘라주고 밀어주면 되는데 카메라의 화각과 레퍼런스 사진의 화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 옆에 렌즈 왜곡 현상이 좀 두드러져서 저는 포토샵에서 왜곡을 보정해주고 F-SPY 작업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 공간을 게임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Edit, Preferences, Navigation에서 Gravity를 체크해주시고 마우스를 뷰포트에 둔 상태로 Shift 물결표를 눌러주시면 Walk Navigation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익숙한 WASD로 움직이고 V로 점프, Shift로 달리기를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엔 저희 이마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킨 상태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녹화해줄 거기 때문에 카메라의 키를 저처럼 한 190cm 뭐라고요? 아 기만질 하지 말라고요. 적당히 170cm 정도로 설정해주고 인게임 캐릭터의 눈높이에 맞춰 주변 사물들의 위치도 조정해주었습니다. 모델링 작업이 끝났다면 쉐이딩, 그러니까 모델링의 색칠을 해줄 차례인데요. 벽면의 경우엔 브릭 텍스처를 넣고 이런저런 수치를 조절해가며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벽돌의 크기나 색깔, 벽돌 사이의 간격 뭐 이런 세부 설정까지 모두 필요하다거나 뭔가 매우 특정한 재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이런 흔한 재질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경우엔 PBR 타일 텍스처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무료인 에셋도 많이 찾을 수 있고 타일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재질의 PBR 텍스처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어지간한 건 다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텍스처를 다운받으셨다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이 묘하게 다른 여러가지 이미지 파일을 받으실 건데 이걸 해당 텍스처의 맵이라고 합니다. 각자 텍스처의 다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재질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애드온에서 노드 랭글러를 킨 상태로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른 다음에 다운받은 그 사진들을 선택해주기만 하면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뭔가 매우 특정한 재질을 원하는 경우엔 직접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이 액자의 포스터들이 정확히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많은 포스터를 일일이 포토샵 같은 데서 수작업으로 만든다? 그런 작업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우리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나 다름없는 것이며 시간이 남아도는 잉여 인생 방구석 백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니 뭐 제가 방구석 백수라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사용해도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포스터 내용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셨죠? 궁금하셨잖아요. 또 제가 완성도도 올리고 만드는 김에 겸사겸사 번역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하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좋고 저는 정신승리해서 좋고 오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안 그거 해볼 거예요. 먼저 카메라를 선택하고 요 아이콘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들어간 다음에 그 밑에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주면 카메라가 우리 화면에 고정되게 되고 이 동그라미를 킨 다음에 스페이스로 타임라인을 재생시키고 움직여주면 지금 이 카메라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적당히 연기를 좀 해주고 마음에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컷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컷이 나왔다면 우선 명연기를 펼친 자신에게 박수! 하지만 아무리 열연을 했어도 분명 여기저기 비는 키프레임이 생겼을 거고 여기저기 뚝뚝 끊기는 게 마우스로 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게임 플레이 컨셉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등 본인의 의도가 있다면 이대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낯선 지하철 복도에서 길을 잃은 불쌍한 청년의 낡은 비디오 카메라 컨셉의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수정해 줄 거예요.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서 맨 앞프레임에 커서를 두고 I를 눌러 키프레임을 넣어주고 마지막 프레임에도 똑같이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A로 다 선택해주고 Shift-Alt-O로 키프레임을 베이크해주면 비는 키프레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뭐 어쩌라는 거냐, 보이는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허, 여기서 Alt-O로 스무스를 주시면 그래프가 부드럽게 변합니다. 지화자 좋다. 와 미쳤다 그죠? 만약 본인이 다큐멘터리나 제품 광고 같은 부드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추구한다 하면 이제 이걸 내킬 때까지 연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손으로 들고 있는 듯한 핸드헤드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이 직접 촬영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기존 카메라의 움직임에 추가적으로 흔들림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서 카메라 쉐이키파이라는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부 플러그인 없이 블렌더 내에서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 에디터에서 원하는 그래프를 모두 선택해주고 이 옆에 모디파이어 탭에서 노이즈를 넣어주신 후에 설정을 좀 만져주면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응용해서 라이트의 스트렝스 값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해주면 불이 오는 A라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형광등은 항상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상태 둘 중 하나이고 반만 켜져 있다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중간값이 많은 노이즈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노이즈 스트렝스를 쭉 올려준 후에 리미트 모디파이어를 사용하여 값을 0과 10 사이로 제한해 주었습니다. 그럼 모든 프레임에서 형광등의 밝기는 0과 10 두 값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큼직한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결과물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디테일을 채워주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색보정, 영상 효과, 그리고 사운드까지 넣어주면 어느새 그럴듯한 8번 출구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3D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게 공간이나 인물, 오브젝트 등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조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든지요.